아, 주먹이 온다 보자니까. 댄스의 순정 막 개봉했던데 그거 보자. 야, 주성아. 아, 우리 오늘 시험 끝났는데 무슨 댄스의 순정이야. 주먹이 온다가 맞지? 그건 맞지. 나도 주먹이 온다. 너는? 나는 킹덤 오브 헤븐 보고 싶은데? 야, 그 다음 주 개봉이야, 임마. 그래? 아, 그거. 아, 야야, 가서 결정하자, 가서. 나 박준서가 100% 소유한 주식회사 오디오 파일의 주식 전부를 동일 비율로 장재경 오윤진 위 사람이 승계한다. 박준서가 자기 죽음 밝혀달라고 유언장에 너랑 나랑 이명국 이름 넣은 것까지는 알겠는데 마약은 진짜 뭐냐? 박준서가 왜 마약이랑 연관이 있어? 네 말대로라면 준서가 마약 거래를 했다는 거잖아. 아 왜? 나 지금 처음 전화한 건데. 말해. 아 그 준서가 설립했다는 법인 있잖아. 주식회사 오디오 파일. 거기 주소지를 알아냈거든? 근데 여기가 좀 뭐랄까 생뚱맞네? 야 나 이거 재경이한테 알려주려다가 너한테 먼저 물어보고 알려주려고. 너 재경이한테 아는 내용 다 오픈하는 걸 싫어하잖아. 어떻게 할까? 그냥 우리 둘이 갈까? 일단 끊어. 준서가 설립했다는 회사 주소지가 갑자기 궁금하더라고. 야 근데 왜 생뚱맞게 필요동이야? 준서네 집에서 가까운 것도 아니고. 글쎄 말이야. 야 준서가 너 찾아와서 뭘 했어? 내가 저번에 장례식장에서 물어봤을 때 대답 안 해줬잖아. 20년 전 그 일 도로 변한 것들 자기가 이번에 다시 제자리로 되돌려 놓겠다고. 20년 전 그 최경태? 아이고 준서는 여전히 그 일을 마음에 담고 있었구나. 아, 네가 그 일로 그 강제로 전학까지 가게 돼서 그게 계속 미안했나 보지? 맞아? 어, 여기야. 야, 법인 주소가 이런 데로 되어 있어도 되는 거냐? 계세요? 어. 아무도 안 계세요? 저기요. 누구시죠? 아, 우리는 나쁜 사람들은 아니고요. 혹시 아, 누구시냐고요? 박준서. 박준서 알지? 아니요. 죽었다. 어떻게 아는 사이야? 언제요? 몇세 전에. 너 혼자니? 어른들 안 계셔? 이름이 뭐야? 장재경.
너 어떻게 아니? 오윤진. 어? 따라오세요. 친구는 이름이 뭐야? 민현우 맞지? 너 근데 우리 이름 어떻게 알아? 올 거라고 했어요. 언제? 지난번에. 지난번 언제? 며칠 전에? 한 열흘 전쯤? 남자고 오면 장재경, 여자고 오면 오윤진. 나는 허주송이야. 반갑다. 아저씨는 경찰이고 아줌마는 기자라고. 나 지금 말 안 했다. 어떻게 하는 사이야? 그냥 오다가다 만났는데요. 그 밖에 전할 말은 없었어? 지금 너 혼자니? 집안에 할머니 계세요. 어? 할머니! 아유 그만해.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아이고 참. 밤이네. 그나저나 박 사장님이 요즘 뜸하시더만 친구분들도 박 사장님처럼 훤하니 좋네요. 할머니 나 화내요? 이거 참나. 박 사장님 참 좋은 분이에요.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시고 현우한테도 잘해주시고. 아이고 근데 왜 같이 안 오셨어? 아, 사망했습니다. 에? 경찰입니다. 박준서 씨 사망 당시에 남긴 법인 주소지 확인차 방문드렸습니다. 아니, 뭔 소리니? 할머니, 저 또 올게요. 이거. 아니 가만 있어봐. 형아! 야! 야! 너 그 얘기를 꼭 지금 해야 했어? 아니 나중에 차차 아시면 될 일인데 네 염장 지르듯이 준서 죽었습니다 하고 나와야 속이 시원하냐고. 그럼 언제 했어야 되는데? 아니 뭐 쟤한테 듣든지 오다 가다가 그렇게 들으시면 좀 낫잖아. 상황 봐서 각오됐을 때. 상황 좋고 각오됐을 때 터지는 일이 세상에 어딨냐? 난 여기 경찰로 왔고 그리고 저 할머니 준서 가족도 아니고 그리고 나 지금 시간 없어. 어? 여기까지 올라와서 별 소득 없이 이렇게 그냥 시간 허비하면 안 된다고. 그래. 그래. 상황 좋고 각오됐을 때 터지는 일? 그런 거 없지. 야 보험하는 내가 너보다 잘 알지. 아 근데 너는 뭐가 그렇게 맨날 바쁘고 네 맘대로고 남은 생각도 안 하는데. 어?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지만 최경태 죽었을 때 그때도 준서한테 그런 거잖아 너. 야, 친한 친구 배신하는 게 쉽냐? 네가 그런 준서 입장 조금만 헤아려줬어도 조금만 시간을 줬어도 우리 그렇게 헤어지지도 않고 너도 전학 갈 일 없었어. 아, 박준서 바보 같은 새끼. 어? 뭘 이제 와서 뭘 되돌려? 무슨 의미가 있다고? 간만에 셋이 모였는데 일찍 한잔 하는 거 어때? 야, 저 앞에 내려줘. 가라, 연락할게. 왜? 야,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준서 얘기를 왜 꺼내? 20년 전 최경태, 장재경 발작 버튼인 거 몰라? 그러면은 어? 남 생각은 1도 안 하고 지 멋대로 하는 꼴 언제까지 참아줘야 되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가뜩이나 몸도 성취하는 애를. 제 몸이 뭐 어디가 어떤데 멀쩡하구만. 여기저기 아픈 거는 나야. 야, 나도 저 가까운 지하철역에서 내려줘. 아, 일찍 저녁 먹자매. 3시. 3시 먹자는 거였지. 너랑 나랑 저녁을 왜 먹어? 난데 오늘 윤진이가 납치됐다. 뭐? 윤진이가 오지연한테 납치됐다고. 너 지금 어디야? 넌 고기 먹다 말고 무슨 통화를 그렇게 길게 하다 오냐? 아, 재경이 온다고. 너 또 재경이한테 꼰질렀지? 아, 이제 말 좀 해봐라. 오치현 그 새끼가 널 왜 거기로 납치한 건지, 나는 여기서 왜 이 등심을 굽고 있는지 뭘 알고 먹어야 맛을 알지. 넌 근데 내가 거기 잡혀간 건 어떻게 알았어? 현우가 알려줬어. 현우? 그 오디오 파일 주소지에 있던 고등학생. 걘 또 어떻게 알았대? 그거는 나도 잘 몰라. 하여튼 너가 어떤 놈들한테 납치를 당했고 금형약품으로 끌려간다고 전화가 왔더라고. 아니, 오치현한테 납치당한 거는 맞아?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결말이 소고기냐고. 주성아. 왜? 오늘따라 우리 딸내미 얼굴이 너무 보고 싶네. 아, 왜 그래? 너 술 그만 마셔. 어, 재경아. 아, 거기? 야, 나 언제부터 잤어? 아, 우리 여름방학 때 그 거기가 어디였지? 그 준서 외갓집이 부산. 아, 부산. 부산 그다음에 뭔 얘기했다고 했지? 준서랑 왜 헤어졌나? 아, 그다음에 잤어. 쟤도 소고기 먹었어. 미심쩍은 돈으로 산 고기는 안 먹겠다고 젓가락도 안 들었어. 맹혈한. 맹혈한. 야, 잠깐만, 차세워, 차세워, 빨리. 야, 저 윤진아, 잠깐만, 조금만 잠깐만. 네. 준서 나한테도 왔었어. 우리 집 앞에 와 있더라. 윤진아. 괜찮아졌어? 윤희. 좋은 데 갔을 거야. 다 해서 한 10분? 또 안 됐나?
그냥 별말 없이 앉아있다가 갔어. 그게 마지막인 줄도 모르고. 나중에 준서 죽었다는 얘기 듣고 나니까 그날 찾아와서 무슨 말이 하고 싶었을까. 무슨 말인데 그렇게 입을 떼기가 어려웠을까. 별 생각이 다 들더라. 이 새끼는 알고 죽었는지 모르고 죽었는지. 야, 준서 와이프 최지연 지금 박태진이랑 붙어먹고 있어. 아주 밤마다 안현씨 일대 모텔을 순회 공연 중이더라. 어떻게 알았어? 뭐 어떻게 알게 됐어. 남편 죽고 최소한 49제까지는 참아주는 게 그게 인간의 도리 아니냐? 이 사실 누가 또 알아? 몰라. 다른 애들도 모르는 것 같아. 박태진이 박준서 죽인 거 아니야? 그 인간 장례식장에서부터 이상했잖아. 야, 네가 잡아다가 조사 좀 해봐. 뭐라도 나오겠지. 아무 증거도 없이 불륜 저질렀다고 현직 검사 잡아다가 뭘 어쩌게. 야, 이게 지금 무슨 얘기야? 태진이가 준서를 죽였다고? 늦었다. 가자. 아니야, 나는, 야, 나도 한 팀인데 나는 모르는 게 왜 이렇게 많냐? 말 좀 해봐. 웬일이냐? 나 좀 이따 회의 들어갈 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서는 못 들어갈 수도 있다. 뭔데? 너 또 한 번만 윤진이든 그게 누구든 납치하고 매수하고 그러면 나 가만 안 놔둔다. 가만 안 두면 또 해보든가. 현우야! 민현우! 어? 계셨네. 허 사장이 어떻게 오셨어? 아니, 현우한테 고마운 일이 좀 있었거든요. 아니, 나 할머니 보고 싶었고. 참, 아이고, 아이고, 고마운데. 봉사! 있었네! 야, 현우가 윤진이를 어디서 봤다는 거야? 처음부터 윤진이를 따라간 게 아니고 오치현을 따라간 거 같아. 오치현? 현우가 오치현을 어떻게 알아? 윤진이가 오치현 하고 이름을 말했대. 납치되는 과정에서 그거를 현우가 들은 거고. 오치현은 어디서 봤다는 건데? 거기까지는 나도 몰라. 물어보지도 않았고. 뭐냐? 괜찮아? 아니야, 그냥 좀 숨이 차서 그래. 너 밥은 먹고 다니냐? 아, 너 이거라도 먹을래? 소고기 값을 쏙 빼고 돌려줬더라? 오치현 만났냐? 어. 왜? 그냥 물어볼 게 있어서. 내가 소고기 값을 왜 돌려줘? 납치당하면서 받은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퉁친 거지. 그 인간이 그래? 내가 소고기 값 빼고 들까고? 아, 이 인간. 고기보다 쪼장하네. 안 먹길 잘했네. 줘봐. 엄청 크다. 드세요. 왜? 아이고, 다들 뭔 일이야? 뭐야? 아이고, 이리 줘, 내 같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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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 이거 할머니 밑에 들어드리고 올 테니까. 들어가 봐요.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어. 네가 오치현을 어떻게 알아? 한번 본적 있어요. 어디서?
로레인 호텔에서. 거긴 왜 갔어? 박준서 심부름으로 갔니? 네. 무슨 심부름? 약 심부름? 네. 혹시 그 약 이름이 자이노파민이? 자이노파? 문중의료원에 불량 납품된 약이 자이노파민이야. 마약성 진통제. 그저께 오천을 본 건 어디야? 피로동에 있는 냉동 창고야. 이름이 뭔데? 영륜 냉동이야. 영륜 냉동? 거기가 박준서 만난 곳이야? 약 배달할 때? 네. 거긴 갑자기 왜 갔는데? 그저께 전화가 왔었어요. 이 번호로. 준서 아저씨한테 처음 전화 온 번호가 이 번호였고요. 병원에서 그 진통제를 왕창 받아왔었어요. 너 운종의료원에 납품했던 우리 회사야. 그 문제 있었던 거 어떻게 알았어? 통화됐니? 아무 말도 없이 끊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전화기 계속 꺼져 있었고. 그래서 피로동까지 찾아간 거예요. 혹시나 해서. 그 위에 230910은 날짜야? 예. 네, 고객들 이름은 안 알려주니까 신분은 품목하고 날짜로 이렇게 저장해요. 야, 이 날짜. 박국내 씨가 운중의료원에서 잘못된 약을 처방받은 날이야. 근데 준서가 너 같은 고등학생한테 마약성 진통제를 배달시킬 만큼 생각 없는 애가 아닌데. 그날 혹시 준서 아저씨한테 무슨 일 있었어? 날이 많이 아파서. 원래 아저씨가 갔어야 하는 배달인데. 기훈이 아직도 그래? 저 시킨 거예요. 그 후로도 약 심부름 박준서가 시킨 적 있어? 아니요. 심부름 한번 시켰다고 너 학비 대주고 여기에 사무실 열고 그러진 않았을 건데, 준서가. 약은 발랐니? 몇 살이야? 깽까 물었으면 이제 가시죠. 현우라고 했지? 미안하다. 어른이 돼가지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미안해. 용서해라. 어른이 용서해달라고 한 게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 후로도 준서가 찾아왔니? 아니요. 제가 찾아갔어요. 아저씨는 자기랑 친해지면 안 된다고 막 그랬는데 어른이 필요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찾아갔어요. 그럼 운중의료원에 배달된 약 중에 불량이 있었던 거는 어떻게 된 건지 알아? 아저씨가 자세히 얘기해 준 적은 없지만 제가 로레인 호텔로 배달했던 약이 다른 약들과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저 때문에 아저씨가 그 뒤로 난처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로레인 호텔로 갔어야 되는 약이 박북내 씨한테 갔다는 거네. 준서 아저씨가 왜 자살했는지 아세요? 아저씨 딸이 먼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일까요? 글쎄. 아저씨가 저한테 잘해준 거 제가 불쌍해서 그랬을까요? 아닐 거야. 준서 아저씨가 많이 외로웠는데 그래도 나를 친구로 생각해서 그래서 그랬을 거야. 받아. 이건 뭐야? 이명국 업무 일지인데 내일 저녁까지 자세히 읽어보고 우리 집으로 와라. 뭐야? 우리 이제 그 뭐 합동 수사본부 뭐 그런 거 만드는 거야? 알았어. 내일 봐. 나 밑에까지만 좀 태워다 주라. 그래. 차 저기 있어. 내가 데려다 줄게. 뭐 아니 가면서 뭐 할 얘기도 있고. 그래? 나 이 차로 갈게. 알았어. 조심히 가. 뭐?
커? 어, 가.